보면은 반감기 후에 상승하는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반감기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도 보면은 90배, 30배, 8배니까 다음에는 대충 한 3배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10만 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여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끝 무렵에 투기가 넘어갔다 많이 붙어요. 근데 그럼 뭐 20만 불, 30만 불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소위 금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이제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이 코인이라는 거는 4년에 한번 크게 망합니다. 그게 이제 2014, 18, 22, 26인데 저는 멍청하게 18년 4월에 책을 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물론 그때는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좋은 24년에 제가 책을 냅니다. 짜잔! 그쵸? 요번엔 팔아야죠. 그죠? 전 책은 만 권밖에 안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쵸? 정말 이제 부끄러운 일이었죠. 당연히 코인은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4년에 한번 반감기가 있거든요. 이게 재화가 되었든 이제 뭐가 되었든 가격이 오르려면은 수요가 올라야 되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공급량은 4년에 한번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굴량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두개 중에 하나,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4월부터 기정사실이 될 거고요. 그 수요가 오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하는데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게 수요가 줄어든다. 그럼 저게 가격이 오를 것 같네. 저거 사자 해가지고 그런 수요가 일단 분명히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ETF 호재가 하나 있었죠. 1월에 현물 ET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거기 모인 돈이 그래도 50억에서 100억 불은 이미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가장 큰 ETF가 지금 20억 불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확실한 거는 그 ETF가 승인 났을 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이게 소문이 뉴스가 되면서 이제 아저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없네 하고 떨어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ETF가 생겼다는 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그 기관이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뭐 거래소 가가지고 계좌 틀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바이낸스나 OKX 이런 거다 중국 거래소들이거든요. 솔직히 얘네들이 뭐 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ETF를 사면은 그 책임을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저기 피델리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넘기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안심하면서 그 ETF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 자금이 코인에 들어오기가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굴린 돈이 한 수십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1% 정도만 비트코인이 온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1%가 뭐 그게 대단히 큰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몇천억 불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면에서도 호재가 분명히 있고, 장기 호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게또그 공급 호재이기 때문에 코인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요게 1차 반감기 전후에 코인이 움직인 흐름입니다. 1년 전부터 7배 정도 올랐고, 반감기 후 1년 동안에도 한 100배 정도 이제 올랐고요. 2차 반감기 2016년, 그 반감기 전 10에서 11개월 동안에 3배, 그리고 반감기 후 17개월 동안에 한 30배 정도 이제 올랐고요. 이제 그 3차 같은 경우는 반감기 한 16개월 전부터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 후에는 18개월 정도 9배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차 반감기 앞에 있는데 지금도 한 3배 정도 이제 올라 있죠. 저점 대비 다 말하는 겁니다. 저점이 15,500불인데 지금 4만 7, 8천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얼추 한 3배 정도 이제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률도 보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홀수 해에는 비트코인이 손실 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돈을 벌었는데 짝수 해에는 보시다시피 벌구 깨지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깨지는 해가 바로 올림픽처럼 4년에 한번 빈텅 깨지는 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짝수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는 짝수, 그때는 안 깨집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때는 수익이 보시다시피 되게 좋아요. 12, 16, 20 보시면은. 근데 반감기가 없는 짝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감기 약발이 보통 한 12에서 18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럼 이제 고점을 찍고 그 후부터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반감기 2년 후라고 볼 수가 있죠. 14, 18, 22, 이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4년에 마이너스 60, 18년에 마이너스 73, 그리고 24년에는 마이너스 64%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반감기 해이고, 그 대폭락장은 그 2025년 하반기부터 26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겁니다. 보통은 반감기 네. 후 12에서 18개월까지는 그 장이 계속 올랐고 이제 고점을 그때쯤 찍었으니까요. 12개월 후면은 25년 4월이고 18개월 후면은 25년 10월이잖아요. 네. 또 보면은 월별 수익을 보면은 최근에는 그 코인도 11사 천국 50 지옥을 좀 따라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11월 4월 쪽이 대체로 수익이 좋고 5월 10월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 4월까지는 별 이제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나갈 타이밍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22년 말에 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그 저점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만든 룰은 그냥 저점 대비 두 배 정도 올랐을 때 사는 게 꽤 안전하다.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대세 상승장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7월 한 3만 1000불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좀 오르긴 해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은 고점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완전히 뇌피셜 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그 예측해서 맞춘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맞출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20%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그 반감기 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봤어요. 1차 후에는 90배, 2차 후에는 30배, 3차 후에는 한 8배 정도였거든요. 보면은 반감기 후에 상승하는 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반감기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처음 생겼을 때는 이게 10분에 50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이 채굴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25개, 12.5개, 그리고 이제 6.25개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3.125개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발행된 코인이 거의 2천만 개예요. 그래서 2천만 개에서 지금 이게 6개 나오던 게 3개로 줄었네. 이제 뭔가 이게 엄청 크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반감기가 가격에 미친 영향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보면은 90배, 30배, 8배니까 다음에는 대충 한 3배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10만 불 정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가. 예를 들면 이제 1차 전 반감기 고점이 30불이었대요. 그리고 1차 후에 1200불까지 40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2차 반감기 후에 얘가 2만 불까지 갔어요. 또 여기서 한 15배 정도 올랐고, 3차 반감기 경우에는 한 7만 불, 여기서 또 한 3배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대충 다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이것도 뭐 한 그래도 뭐 대충 한 뭐 11만 뭐 6천 뭐 12만 이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점은 11에서 12만 불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제 뇌피셜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여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끝 무렵에 투기가 넘어갔다 많이 붙어요. 근데 그럼 뭐 20만 불, 30만 불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지만 당연히 있고요. 또는 이제 25년에 얘가 막 진짜 10만 불 가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찬물이 끼얹혀져요. 예를 들면 어디선가 전쟁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매크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코인 세계에서 뭐 진짜 뭐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뭐 테더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래소가 망하고 잠적한다든지 뭐 횡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못 가고 고점에 못 도달하고 다시 쭉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제가 맞을 확률은 20% 정도로 봅니다. 당연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그 내년 4월, 10월까지 오를 확률은 80% 정도로 보는데, 이제 제가 말한 그 12만 불이 그 정말 고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20% 확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오를 확률이 80%밖에 안 되느냐? 바로 뭐 그런 이슈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ETF 때문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 내년에 무슨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디서 터집니다. 네. 꼭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2008년에 리만 터졌을 때, 난 그거 다 봤어 하는데, 야, 이 병신아, 그거 2007년에 말해줘야지. 2009년에 와서 그거 말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러면 2025년에 뭔가 큰 사태가 터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이거 예측 못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코로나2가 터진다든지, 그것도 다 가능한 얘기니까, 여기에. 네. 그건 제가 분석을 사실 이제 안 해봤는데 금리라는 거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사실 미치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일단 돈이 많이 풀리는 건 확실하니까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 부동산 투자도 이제 많이 멈춰졌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이제 많이 홀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금리라는 거는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비트코인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대비 두배 정도 오를 때가 꽤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점 대비 두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은 아, 상승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후에 다시 반토막이 되는 경우는 아직은 없었고요. 이러면 15,500이 31,000불에다가 다시 15,000불을 꼬꾸라질 가능성은 사실은 이제 별로 없거든요. 물론 거기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서 한 25,000까지는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훅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실 굉장히 안전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그게 31,000불이었으니까 4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지금도 꽤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보통 반감기 전 또는 바로 직후에 조정장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번 1월 조정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25년 4월부터는 무조건 생략을 해야 되고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그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할 경우 아래로 그때 파는 거는 꽤 괜찮은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그냥 고점 대비 25% 떨어졌을 때. 왜냐면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상승장 내에서도 조정장이 자주 오는데 그 폭이 보통 그한 20에서 25% 정도였어요. 그래서 25% 정도 더 떨어지면 아 이건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고 하락장이 시작됐구나라고 그 간주하는 것이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미국 채권이 상승 확률은 제일 높고요. 예, 제일 높은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5배, 10배를 벌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채권 선물을 좀 하셔야겠죠. 이제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될 거고요. 왜냐면 이게 채권이 오른다 해도,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 제가 다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률 높은 건 미국 주식, 이 되겠죠. 이제 우리 바이든 형님이 많이 애써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가 이제 코인인데, 근데 기대 수익률은 코인이 제일 높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코인의 변동성은 주식의 서너 배니까요. 코인이 100% 오르는 거랑 그 주식이 20, 30% 오른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아, 그거는 그 선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면 자기 부모도 팔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할수 있는데, 그, 돈좀 뿌리는 거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게. 네. 그, 바이든 입장으로 한 빙의해 보시면은, 내가 트럼프한테 지고 싶게 졌단 놈한테? 예, 네,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공화당 어떤 놈한테 지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사실 트럼프는 대놓고 본인을 아주 그냥 그, 모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쓰레기라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트위터만 팔로우해도, 이제, 바이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거의 개새끼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쟤한테 지고 싶겠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네. 철천지 원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냥 뭐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죠. 네. 그렇죠. 지금 권한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겠죠. 네. 표를 하나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그 코인계의 금이고, 이제 그 이더리움은 코인계의 석유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박종환 그 작가님 말을 빌려가지고.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그거죠. 이제 부자들이, 이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전쟁, 혁명, 뭐 몰수, 공산화, 이런 게 벌어져가지고, 난 재빨리 내빼야 돼할 때, 그 내뺄 수 있는 자산은 사실은 비트코인, 코인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내가 이제 내 부동산을 들고 도망갈 수도 없고, 주식을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외화 송금을 했을 때 정부가 막아버리면 내가 대책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금괴를 갖고 도망가다가 국경 수비대 걸려가지고 야, 다 내놔 하면은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코인이 사실 내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 이제 어딘가 도망가고 새로운 자산을 거기에 추적을 할때 코인이 사실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소위 이금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이제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두 개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둘다 동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대부분 알트코인은 별로 이제 안 좋게 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왜냐면은 그 사실 실제로 이 코인 재단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긴 돈을 벌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블록체인 그 이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BNB도 돈을 법니다. 왜냐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죠. 이제 수수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이런 걸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BNB를 일부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BNB는 점점 수가 줄어드는 코인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말고 다른 코인들은 장기적으로 미래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양심 없는 재단들도 되게 많아요. 한마디로 뭐 그렇듯하게 말은 하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인을 팔아가지고 이돈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돈이 된 케이스는 많이 이제 없고요.
그거보다는 아 지금 상승장이네. 아싸 기회다. 우리 코인을 좀 더 발행해가지고 팔자. 그럼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이 사주겠지 하면은 재단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 코인을 팔아가지고. 근데 결국 보면은 코인의 수는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5년, 10년, 20년을 가지고 있든 돈은 당연히 못 벌겠죠. 왜냐면 코인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코인 재단은 솔직히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이다, 기회다, 코인을 많이 찍어서 풀자. 그럼 어디 바보 같은 놈들 사주겠지. 그럼 우리 돈 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일으켜가지고 실제로 이제 돈이 버는 기업이 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아, 예,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다 장기 투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내가 가진 이 알트코인이 갈 것 같아. 10년 보유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라고 보고, 물론 걔네들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리고 물론 그 수만 개 알트코인 중에서 당연히 양심도 있고 돈도 실제로 벌고, 그리고 이제 코인을 소각해가지고 코인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당연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은 세 개밖에 모르고 분명히 딴 애들이 있을 텐데 그건 직접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단기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 왜냐하면 이 코인이 장기적으로 망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내가 몇 주에 몇 백 프로 벌 수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내가 먹을 만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시장입니다. 예, 한마디로 최근에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강력하게 올랐던 놈이 그 모멘텀을 1주에서 2주 정도 추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 올라타는 거는 굉장히 좀 훌륭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는 특히 소형 코인에서도 잘 먹힙니다. 그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코인에서도 충분히 먹히긴 하는데 소형 코인에서도 잘 먹힙니다. 알트코인에서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트코인은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후부터 날아가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올해 10월이 되겠네요. 보통 이제 상승장 초반,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전의 상승장 또는 반감기 후, 그러니까 직후 상승장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상승장 끝무렵,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미쳐 돌아갈 때 가격이 막 수직 상승할 때, 그때는 보통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는 좀 눈을 이제 킨 다음에 좀 잘 나가는 알트코인을 찾아볼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알트코인은 무엇인가? 최근에 많이 오른 놈. 그 놈이 1, 2주 동안 더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최근 일주일 많이 오른 놈을 샀어요. 그러면은 사실 얘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솔직히 한 55%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대신에 얘가 추가로 오를 때는 좀 이제 많이 올라주고 추가로 오르지 않고 하락할 경우는 좀 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률은 55에서 60%밖에 안 된다. 그 대신에 이걸 유식한 말로 손익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를 확률은 55에서 60%인데 오를 때는 이만큼 먹고 깨질 때는 요만큼 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말을 이해를 못 하셨으면은 그냥 거래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기초가 안 된 거예요. 네. 도대체 뭐 하시면은 그럼 책을 읽으셔가지고 승률과 손익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거 모르시면 거래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전에 고 전략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많이 오른 코인을 사가지고 일주일 보유하기. 그 일주일 동안에 20, 30%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전 재산이 뭐 10억이다 하는데, 그럼 일주일 만에 그 10억을 몰빵했으면은 2, 3억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산이 10억이면은 요 전략에는 저는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태울 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일단 그 비트코인은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건 이제 확정된 사실이고요. 왜 그 소문에 사가지고 그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ETF가 될 수도 있대라는 그 소문을 일단 확실한 호재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당분간은 좀 수익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뇌피셜일 뿐입니다. 아, 저는 장기 투자를 추천하는 편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 대신에 4년에 한 번은 무조건 다 빼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4년에 한 번 망하는데 그때 뭐라 들고 있냐? 이거죠,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빼고 뭐 나머지를 이제 뭐 그럼 예를 들면 뭐 16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4년을 빼고 12년을 결국은 보유하게 되겠네요. 그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우상향 자산이라는 게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한 80% 정도만 확신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전 재산을 몰빵하시는 마시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인정받는 거랑 상승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누구한테나 인정받은 자산이거든요. 근데 얘들도 예를 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한 1966년부터 82년까지도 마이너스였어요. 그 수익이. 네. 그래서 인정받는 거랑 가격이 오른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